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우리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지난주에 저희들 이삭에 대해서 이삭의 망령된 행동 망각 증세를 저희들이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리브가 그리고 야곱까지를 보려고 했는데 아까 일부 때 해보다 보니까 그냥 리브가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브가를 중심으로 해서 볼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도 있고 또 한 주간 동안에 저도 잊어먹는데 여러분도 잊어먹지 않겠습니까? 리캡을 잠깐 한다면요, 27장 1절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삭이 나이가 많으니까 좀 곱게 늙어야 되는데 곱게 늙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에서를 총애하다 사랑하다 보니까 그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러한 그 의미를 약간 희석화시켰는지 몰라도 만 그의 삶 속에 망각 증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망각 증세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망각 증세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마다 나름대로.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워서 그래요. 내가 먼저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야 되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은 멀어지고 나의 말이 많아지니까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결국을 맺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점점점 멀어지고 내 말이 가까워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인생 자체가 말씀에 의한 즉 언약에 의한 삶이 아니라 나의 느낌에 의한 삶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요 언약이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그런 칭호를 받는 믿음의 조상 이삭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현재까지는 흘러오고 그 결과가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망각 증세를 망령된 망령은 아니지만은 비슷한 행동을 하게끔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적에 아내인 리브가 는 어떠한 행동을 취할까요? 사실 이삭은 가장입니다. 그리고 족장입니다. 우리는 뭐 성경에 이삭과 그의 두 아들만 얘기하지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수백 명은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과 그냥 사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에게는 수백 명의 장정들이 그와 함께 있었죠. 이삭도 마찬가지로 많은 종들이 있고 엄청난 거부로서 식소들 데리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가장이요? 족장이에요. 특히 언약 가문의 족장입니다. 이 족장이 헷갈리면요. 편의말 헷갈리면은 그와 더불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헷갈림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리브가는 거기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근데 리브가는 누굽니까? 이삭과 비교하면요, 뭐 물론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지만은 딱 두 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결혼할 때 당시의 상황을 연결해 보면요, 그 여인에 대한 좀 성품을 약간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편히 말하면은 이삭과는 달리 리브가는 꽤 과감성 있고 결단성 있는 맺고 끊는 게 확실한 용감한 그 여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의지도 강한 것 같아요. 자, 결혼할 당시에 어느 날 물 들어갔는데 한 노인을 만났어요. 그 노인이 이러저러저러 하다 보니까 뭐 어쨌든 뭐 일가친척의 모래 종이래요. 집으로 모셨죠. 그러지만은 밥도 먹기 전에 말하는 게 뭐냐면 자, 내가 지금 단도직입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딸을 내 주인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이래 설명을 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리브에게 물어봅니다. 아, 시집 가겠대요. 그래서 일단 오케이 할렐루야 한 다음에 노인이 잘 잡수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지금 갈랍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흘 정도는 같이 파티를 하고 석별의 정을 나누어야죠. 아니래요. 막무가내로 간대요. 그러니까 잠깐만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리브가에게 물어봅니다. 당장 간대요. 정든 고향 부모
친척, 친구 등등을 뒤로하고 호를 떠나는 이 여인은 정말 바보는 아니겠죠. 바보라면 또 몰라도 바보가 아니라면 굉장히 과단, 용감하고 그 다음에 맥곡은 정확하고 뭔가 앞을 바라보는 그런 야망 있는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왔습니다. 따라온 게 몇 마일입니까? 500마일이 넘어요. 여러분은 500마일 하니까 좀 감각이 별로 없죠. 여기서 뉴욕 오늘 아침에 쳐봤어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까지 우리 집에서 딱 195마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00마일이면은 여기서 보스턴보다 더 멀 수 있는 그런 거리야,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옵니다. 시집 온 거예요. 왔어요. 시아버지를 봅니다. 딱 보니까 와, 매우 노인네지만 이건 상남자야. 와, 마음에 들었어요. 야, 멋있는 시아버지 모시는구나. 그러니 남편을 봅니다. 아, 착해. 하, 좋네. 좀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착한 사람의 공통점 뭡니까? 답답해. 좀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납답지 못한 부분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특히 아비멜렉 앞에서 취한 이삭의 행동은 리브가로서는 소화하기 힘든 행동이었다 볼 수 있어요. 아니, 엄연한 아내를 두고 자기 목숨 살겠다고 나를 버려? 버렸죠. 아비멜렉에게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아마도 그 순간 이후부터 이삭에 대한 어떤 신뢰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안 쓰여서 모릅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적에 사실 시모, 시어머니가 살았으면 참 좋았을 법도 해요. 시어머니가 누구죠? 사라.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두 번이나 속인 적이 있죠. 그래서 한때는 바로의 품에, 또 한때는 아비멜렉의 품에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베드로전서 3장에 보게 되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의 남편이다, 나의 머리다, 나의 주다 해서 그렇게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시어머니가 살아있더라면은 얘야 하면서 뭔가 잘 가르쳐줬을 텐데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리브가는 사라가 아닙니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부부는 거꾸로 만난다 그러죠. 성격이 참 판이하게 다르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호 보완이 되고 조화를 이루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며나가게끔 그렇게 디자인됐다 그러죠. 부정적인 면으로 보게 되면 서로 그냥 욕하고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런 식으로 싸우는가 몰라도 원래는 상호 보완하는 가운데 더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 그러죠. 그럼 보통 다르다 그럴 적에 남자는 어떤 면에서 다르겠습니까? 남자는 남자라서 다른 거예요. 여자는요? 여자라서 다른 거죠. 남자가 여자를 볼 적에 남자같이 보면 안 되는 거겠죠.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했습니까? 리더로 디자인했어요. 가정의 리더입니다. 다시 말해 머리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가정의 제사장 격입니다. 여자는 뭡니까? 여자는 분명히 만들어질 적에 돕는 배필, help meet, helper, 돕는 배필로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돕는 배필일 적에 가장 여성답다는 거죠. 그래 되면은 남자는 남자로서 리더로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서 그렇게 연결된다면은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되어서 행복함을 서로 누리고 살겠지만 현실 속에서는 종종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여기 이삭 가정이 그런 가정입니다. 즉 강하고 결단성 있고 수활력 좋은 그러한 아내가 있다면은 나쁜 거 아니죠. 좋죠. 그런데 반대급부로 약하고 우유부단하고 융통성 없는 남편이 될 적에 이런 콤비는 어떤 결과를 맺게 되겠습니까?
그러게 될 적에는 아내라고 하는 위치는 참 델리케이트하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과 태도를 가지는 게 좋겠습니까? 어리석은 아내라면 리브가의 길을 택해서 가정의 불화를 조장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아내라면은 사라의 태도를 취해 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꾀합니다. 지혜로운 성경적 아내는 자기의 강함과 결단성 및 소환력을 통해서 남편을 섬겨요. 남편을 그래서 높입니다. 마치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같이. 잠언 31장 보면 정말 대단한 여인.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아니면 보세요. 정말 대단한 여인이에요. 어떻게 딱 보면은 제 아내 같더라고요. 정말 정말 부지런합니다. 아침 새벽 일어나가요. 밤 늦게까지. 그럼 남편은 뭐합니까? 남편은 그저 성문에 앉아있게끔 합니다. 무슨 의미죠?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 도시의 리더예요. 재판관이에요. 오피셜이에요. 그렇게까지 높여주는,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의 그 현숙함이 대단한 활동을 요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러한 면에서 볼 적에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은 불행하게도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간에 가정의 불화, 나중에 콩가루 가정 만드는 데에 가장 주된 원인을 제공했죠. 뭐 기본적인 원인은 이삭이에요. 이삭으로 하여금 그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한 잘못이 있을 적에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신 건데 그 돕는 배필이 그것을 더 악화시켰다고 할 적에 우선적인 책임을 이삭에게 주겠지만은 나 거기에 대해서 공조한 리브가에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다 처벌받지 않습니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부족함이 없으나 그러나 벌받아요. 자기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서로 간에 안 했기 때문에. 자기의 머리로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가려고 하는 리브가의 음모를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요, 귀를 기울여 엿듣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27장 5절 1절. 우리 1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없습니까 오늘은? 없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며.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이미 분가해 나가 있는 에서를 부를 적에 무슨 말을 할까 하고서 엿듣는 겁니다. 여러분, 엿들어서 좋은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엿들으면요, 종종 엿대요. 엿 먹을 수가 있고 엿 먹일 수가 있습니다. 종종 그렇게 됩니다. 이미 분가에서 떨어진 에서를 부를 적에 이 똑똑한 리브가가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요, 엿듣는 것은 아니에요. 엿듣게 되면요, 이상하게도 액면 그대로 듣고서 그대로 이해하지 않더라고. 꼭 오해를 빚거나 덧붙이거나 빼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것은 엿듣지 말자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들려오는 말이 있더라도 그냥 그렇게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엿듣지 많은 것. 아무튼 그 이 리브가의 귀는 꽤 귀가 큰 귀인 것 같습니다. 코끼리 귀만한 귀인 것 같아요. 다 들어요. 나중에 에서가 이제 연락가지고 내 이놈 이 야곱을 내가 죽이고 와야 말지 하고 심중에
그렇게 심중에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했는데 그 심중에 소리마저도 나중에 듣더라고요. 그만큼 리브가는 잘 엿듣는 여인입니다. 대단하죠. 엿듣는다는 것은요, 일단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웬만한 이야기는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요, 맨 마지막에 아는 사람이 되는 케이스가 종종 돼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은 이미 제가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목사님 아시죠?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줘. 아, 그때서야, 아, 그렇구나. 아는 척 하죠. 모르는 게 더 좋아요.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목사님 들리는 거 어떻게 해요? 저절로 들리는데요? 다 들려오는데요? 안 듣는 연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엿듣는다는 것은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여기 남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싶을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 여겨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기 남편 이삭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에서를 불러서 장자의 축복을 해준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겁니다. 뭐 지난주에 설명도 했고 또 앞으로 계속 설명 나가겠지만 잘못된 것을 이제 리브가가 알아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맞는 걸까요? 많은 케이스는 어떻게 자기가 내가 이것을 고쳐보겠다 하고 손을 쓰려고 합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감동에 따라 가지고 남편을 일깨워야 돼요. 왜? 그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나아간 것은 뭡니까? 기도를 말하는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주어지는 감동을 따라가지고 남편을 조심스레 일깨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순간, 엿듣는 순간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엄마 닮은 것 같아요. 잔머리의 대명사는 또 야곱이니까. 리브가가 자기의 사랑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을 부를 때 지난주에 우리 설명 잠깐 했죠. 나이가 한 몇 살 됐을까요? 어린 철딱서니 꼬마애가 아닙니다. 혈기방장한 청년이 아닙니다. 77세나 된, 이걸 노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은 어쨌든 그분이 147세에 돌아가셨어요, 야곱이. 그리고 저, 이, 누굽니까? 이삭은 180세.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한 100, 한 4, 5, 60세는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77세라는 얘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4, 50 정도 되는? 무슨 말인가 하면 어쨌든 젊은은 아니라 이거예요. 이미 알만큼 알고 하는 그러한 나이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분가하지 못하고 함께 사는 의존적인 아들이죠. 아버지 이삭에게 있어서는 좀 탐탁하지 않는 것 같아. 저라도 아버지였다면 그럴 것 같아요. 아, 저놈 저거. 맏아들은 그냥 나이 40에 그냥 남이 몰아가방이 뭐냐. 탁 둘이나, 둘, 여자 둘이나 채가지고 말이지. 장가서 잘 살고 애까지 잘 낳고 있는데. 아, 저놈은 저건 70, 80대가 아직도 저 모양 저 꼴이요. 라고 할 법도 할 것 같아. 뭐 성경에 안 쓰였으니까 모르네. 저 혼자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리브가가 하고 있는 행동은요, 다 성장한 아들 야곱을 지금 조종하는 겁니다.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을 속이는 대담한 행위입니다. 왜 이러한 짓을 지금 리브가가 할까요? 에서가 다른 배다른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에요, 에서도. 근데 왜 야곱에게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부단 애를 쓰는 걸까요? 그것도 믿음의 조상의 두 번째 아내인데, 두 번째 아들의 아내, 이삭의 아내인데. 쌍둥이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태중에서 싸우니까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거 웬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뱃속에 두 국민이 있구나. 두 민족이 있구나. 서로 싸우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장자권이 작은 차자에게 있음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리브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사랑하는 야곱을 꼭 장자로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 순간 아들이 장자 에서가 왔고 그 아들이 지금 사냥한 고기를 사냥하려고 나갔고 이제 곧 잡아서 오게 되면 이제 몇 시간 안으로 이제 끝장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 하면서 걱정하죠. 리브가는 그 트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것은 이겁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삶 속에서 이것이 실천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인시켜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를 원하시지 자기를 도와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에게 철저히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도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는 걸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약하거나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삶 속에서 착각을 해요. 내가 이걸 해야만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시지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는 모든 나로 말미암은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르거나 약한 분이 아닙니다. 리브가는 목적이 어떤 그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목적이 수단, 방법 등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알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즉 리브가, 우리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짜내는 최대한의 방법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임을 알았어야 돼요. 특히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깨달았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가 이렇게 말하는 걸 기억하시죠? 너캉 내캉 달라 이거예요. 너랑 나랑 다르다. 너의 생각이 나랑 다르고 너의 길이 나랑 달라.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에 하늘이 높냐 땅이 높냐? 하늘이 높지. 그런 식으로 나의 생각은 너보다 높고 나의 길은 너희보다 높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리브가는 이 면에서 실패했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해서 뭔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한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쓸데없는 맹세를 해서 자기 인생을 좀 그러니까 이 뭡니까? 자기 인생을 쇼튼 시키는 단축시키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11절로 17절까지를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11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자 따라하십시오.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참 웃기죠.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이 있다면요, 야곱의 태도를 보세요. 야곱은 지금요 들키냐 안 들키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옳고 옳으냐 그르냐를 지금 언급하는 게 아니라 들킬까 안 들킬까, 혹 탄론하게 되면 저주까지 받을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입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는 말을 어머니에게 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야곱의 두려움에 쓸데없는 맹세로 아들로 하여금 함께 죄에 동참케 합니다. 이리 와, 내 말만 따르면 잘 되게 돼 있어 하고 자기의 음모에 공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보게 되면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나중에 야곱이 이제 도망을 친 이후에 야곱을 평생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리고 쌍둥이 형제 간의 살인 음모에까지 이르는 이 불목을 목도하고야 맙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이 서로 간에 죽였다고 으르렁대면은요, 그거 보고서 즐거워할 부모는 아무도 없죠. 슬픔도 보통 슬픔이 아닐 겁니다. 이놈 하나가 나에게 불효하는 것도 속상한데 형제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겠다 그러면요, 서로 싸우는 것도 괴로운데 정말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는 일이 있다면 정말 그 가슴을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걸 목도합니다. 물론 성경은 없어요. 성경 없는 이야기 제가 많이 합니다. 근데 흐름 속에서 또 우리 일반 상식 속에서 뭐 그때 어떤 관습과 풍습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최대한 끌어가지고 생각해 보면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야곱 도망가고 에서는 씩씩거리고 자기 집으로 가고 덩그만이 둘 남았어요. 이제 이삭과 리브가 그 관계가 어땠을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내주나 후주에 볼 그 이삭의 태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어색하고 뭐가 서먹서먹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좀 불편한 관계가 아니었을까 초반에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서, 에서는 어떨까 기분이, 여러분이 만약 에서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 엄마 맞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 쌍둥이고 내가 장남인데 동생에 비하면 내가 월등한데 이미 분가했고 애들도 있고 정말 다 딱딱 셋업돼 있고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있는데 아니 엄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 엄마 맞아?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당연히 올 복을 왜 엄마가 저 짓 해가지고 내 동생이 가게 하고 나는 이게 무슨 꼴이야? 돌아가면서 아마 그러한 안 좋은 감정 가지지 않았을까? 아무리 엄마라도. 이러한 것이 리브가가 평생 동안에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그러한 고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죠. 치밀한 리브가는 남편을 잘 알아요. 이미 장님이 됐고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못 보는 그러한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철저히 에서와 비슷하게 꾸밉니다. 아마도 이삭이 에서를 불렀을 때 예측을 하고 나름대로 뭔가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딱 나가자마자 야곱을 부르고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여기에 무슨 막 바르고 하는 거 보게 되니까 뭔가 하여간 미리 준비한 것도 없잖아 있었겠다 싶어요. 아마도 리브가는 이미 세속화된 남편에게서 어떠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속단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지난 십수년간 행동하는 거 보니까 2, 3년 행동하는 거 보니까 영판 이거 아니오시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세상과 더불어 낙낙히 살아가고 자기의 뜻과 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그 남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 손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해야겠다,
즉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미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참 기특한 거죠. 하나님과 나는 관계없고 나와 재물만 보이도다, 나와 새끼만 보이도다, 이런 사람보다는 백배 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겠다는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렇지만은 확실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역을 터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입니다. All knowing, all powerful, omniscient, omnipotent. 정말 전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발상은 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볼 적에는 교만이요, 불신입니다. 너 나의 전능을 무시하는구나. 너 내가 할 수 있음을 네가 대신 하는구나. 네 이름을 내려고 교만한 거 아니니? 너 불신 아니니? 라고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즐겨하십니다. 사울왕 아시죠? 대표적으로 불순종한 사람의 대표는 사울이죠. 뭐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했고 하지만 사울 어떻습니까? 뭐 저는 항상 사울을 이야기할 적에 그의 신앙 빼놓고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전 말합니다. 그렇게 보여지니까 제 눈에는 사울 왕에 대해서만큼.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함이 결국 그의 행동이 자기의 뜻을 이루는 대로 사용했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대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절시키라 그랬죠. 그래서 대승을 거둡니다. 멸절시키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꾸짖죠. 그 결과는 뭡니까? 그의 왕권마저도 빼앗기는 그런 결과가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엔 큰 실수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의 심중에서 하나님 경외의 사상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기 높이는 사상만이 꽉 채워지니까 나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끄러매어가지고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행위를 사울이 한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불쾌함을 갖다 주었고 결국 폐위시키는, 버리는 결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속이는 것, 뭐 남편을 속이든 아들을 속이든 사람을 속이든 누구를 속이든 속이는 것은 언제든지 옳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신자의 삶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거짓말은 속했어요. 맞습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The father of lie. 거짓의 아비, 거짓의 발명자. 거짓말한다는 것은 마귀를 쫓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면에 언제든지 뭡니까? 진리예요. 그 안에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전혀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짓 없이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솔직하고 정정당당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속임수를 멀리해야 합니다. 제가 멀리하자는 말을 씁니다, 지금. 여러분 그냥 살면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자신을 발견해요. 왜요? 사람은 약하잖아요. 완전치 못하잖아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함, 나의 완전치 못한 것이 드러날 적에는 원치 않아요. 뭘로 커버합니까? 솔직함으로 커버하는 케이스는 없어요. 뭔가로 위장을 합니다. 거짓된 모습이에요. 위선된 모습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래요. 애써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게, 살고자 하는 것이 노력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혹시 노력 없이 이루어질란가 몰라, 전 아니더라고요. 저 목사예요. 남보다 그래도 거룩한 살기 애써요. 근데 저도 모르게 거짓말할 때 많이 있어요. 돌이켜보니까 보니까 다 나를 좀 커버하려는, 모면하려는, 그래서 뭔가 좀 더 이렇게 좀 더 존경받으려는 그런 것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있는 그대로 더럽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솔직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짓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거짓말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도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에서, 내주 거구만요, 사실은. 오늘 거였는데 내주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여기에 거짓말하는 자가 못 들어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툭하면 거짓말하는데 하도 하니까 거짓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일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의로움으로 살아가, 남한테 해안 끼치고 뭐 교회 생활 잘하고 하면 천당 가겠지, 웃기는 거짓말. 어떻게 알게 모르게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평생 모르고 천당 가세요, 그 거짓말이었네요 라고 고백할 것도 한두 가지 아닐 겁니다. 애써야 됩니다. 여기 리브가 믿음의 조상의 어머니예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는요, 이렇게 좀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좀 약한 부분 좀, 그러니까 많이 제가 끄집어냅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우리들은 신앙의 사람들을 너무 고상하게 보더라고.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우리는 그러지 못하니까, 나는 포기해버리는 케이스가 있더라. 그게 아니고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죽었구나, 그러면 이분들은 이렇게 애썼구나 하는 그런 애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는 그런 권면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리브가만 보았습니다. 이제 거기에 반응하는 야곱의 거짓된 모습은 다음 주에 일곱 가지로 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반해가지고 또 에서의 노발대발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콩가루 가족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것이 많은 우리들을 대변한다고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엿듣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애쓰세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을 하겠다는 그러한 내가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쓸데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쓸데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순종적인 삶을 펼쳐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